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날 우리 식구들하고 이제 전에 놀러 갔던 사진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을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토요일 날 전에 가가지고 6월 13일인데 딸기 따러 갔네요. 산딸기 따러 까먹고 있었는데 그지 이제 스노우로 이렇게 샷 찍었고 산딸기 따먹고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우리 고향 고성에서 이렇게 좀 멋진 야경에서 잠시 놀고 제 씨의 마음을 탁 쳐봤는데 다시 이렇게 이 사진이 많네요. 딸기 사진이 많아야 되는데 아 그때는 제가 다른데 시골 풍경 기사 쓰느라고 그 사진 아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시골에서 이 딸기는 산딸기가 아니고 줄딸기입니다. 줄딸기 이제 줄에서 이제 논두렁에 많이 나는 딸기인데요. 줄딸기가 좀 그때 조금 시기가 빨랐는데 뭐 약을 쳤는지 좀 말라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잘 익어서 먹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미 이거 한번 보실까요? 예. 집에 그 차에 제 차에 이제 거미가 나왔는데 형님이랑 형님이 장난을 치니까 막내 아들이 시끄러운 아, 동네 그런 장면입니다. 아, 거미가 되게 컸거든요. 자자 아 늘어 오놈아 으로 올라가라 형님이 거미를까지 장난치다가 자기도 시급을 먹은 그런 장면이었고 거미가 제법 컸습니다. 아주 큰데 사진은 작은데 그렇게 했고 우리 이제 집에 올라온다고 엄마랑 형님이 이제 작별 인사를 하러 왔고요. 이제 거미 보이죠? 거미 되게 크죠? 그럼 엄청 큽니다. 보여드릴까요? 신속도 발표다 우리 13이. 거미가 겁나게 크다. 네. 그렇게 되게 크고 이게 산딸기입니다. 이제 산딸기 따먹던 그런 추억을 잠시 남겨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말걸손 장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